안녕하세요. 퀴즈 사이언스 뉴스입니다.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누구일지 매우 궁금해하는데요. 친구들은 노벨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노벨상은 과학자 노벨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에요. 노벨재단에서는 19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노벨상을 주고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대표적인 과학자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고 연구해서 여성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마리 큐리와 DNA가 이중나선 구조임을 밝혀서 생리의학상을 받은 왓슨과 크릭이 있지요. 노벨상은 맨 처음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옛날 스웨덴에 살았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과학자는 직접 만든 발명품만 350개나 되는 발명 천재였어요. 그 중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발명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시무시한 폭탄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며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크게 상심한 노벨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평화, 문학 분야에서 인류에게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해달라고 유언장을 남겼어요.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었고 그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웠고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애쓴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역대 수상자들은 노벨상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32년의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실패를 반복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도 어떤 일이든지 실패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면 언젠가 우리나라 최초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퀴즈 사이언스 뉴스였습니다.